이 부분에서 건강이든 어디에 지금 이제 잘 노는데 이제는 상대적으로 아까도 제보고 누가 물어보셨잖아요. 상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상대적으로 오행이 있으면은 이걸 5개를 나누었을 때 5개가 이렇게 균형이 예를 들어서 잘 맞으면은 좋은 거죠. 예? 좋은 건데 또이 5개가 또 이렇게 크게 기운이 좋아갖고 이렇게 큰 5개도 있고요. 작은 사람도 있어요. 건강이. 그렇지만 이래도 건강한 거예요. 5개가 맞으면. 기운은 없지만 건강한 거고, 이 정도 돼가지고 건강한 거는 이제 아픈 것도 없죠. 그런 건강 상태니까, 건강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아프지 않고 그냥 있다는 상태는 이 기운이 맞아지면 일단 아프지도 않고 오행이 잘 돌면 좀 멀쩡해져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은 상태는 예를 들어서 오행이 다 맞았어요. 그래서 잘 에너지가 잘 활용이 100%다 됐는데 이 상태는 내가 무리를 하면은 금방 표가 나는 상태를 말하죠. 조용히 지낼 때는 표가 안 나는데 하루를 무리하면은 노인 같지요. 하루를 무리하지 않으면 노인이 안 아픈데 하루를 무리하면 일주일을 막 뻗어요 노인들은. 근데 이런 상태는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이고 한달 무리하고도 하루를 쉬면 멀쩡한 상태. 오행이 맞아도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이 본인이 한이 정도 어떤 중간 정도면은 지금의 이제 기운을 맞추는 거죠, 이제. 5가지 오행의 기운을 맞춰서 100% 효율성을 올린 상태에서 모든 장부가 좋아지면서요. 상대적으로 좋아지면서 효율성을 올린 상태에서 기운을 키우는 게 이제 건강해지는 방법이죠, 일단.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씩 다시 설명을 이제 할게요. 목부터. 목은 완 부드러움 시작 출발인데요, 일단은 이제. 인체적으로 먼저 설명하고 다음에 마음을 설명할게요. 인체적으로 설명하면은 간담이에요. 부드러움은 간담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 간담이 누가 나쁘다, 간담의 기운이 약하다 하는 말은 동양에서는요 완한 부분이 자기가 부족하단 말하고 같아요. 부드러운 부분이 없다는 말이고 부드러운 부분이 없으니까 간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근육을 간장한다거든요. 그래서 몸이 시작과 출발은 옛날 사람은 간장단랑이 모든 장부는 간담이고 그것이 간장하는 기관이 근육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몸이 뭔가가 시작 출발할 때는 근육이 맞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근육이 다 해요. 내 몸에서 진짜 근육이 다 하고요. 그 장부로는 간장단랑이에요. 간담이 하는데 이렇게 보면 되죠. 간담에 예를 들어서 화학적인 공장이죠. 화학 공장의 역할은 원래는 외부에 들어오는 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근육이 만들어낸 화학적인 물질을 없애는 게 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이렇게 어깨가 굳잖아요. 젖산이 쌓여가지고 어깨가 굳잖아요. 그럴 때 간담이 좋은 사람은 멀쩡해요. 자고 일어나면 젖산을 다 없애가지고 자기가 다 처리를 해. 근데 간담이 부드러운 기운이 내 몸에 간담의 기운이 약한 경우에는 어깨를 부드럽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드러움이라고 보면 맞대요. 그냥 그렇게 해서라면. 그래서 근육을 내가 부드럽게 잘하면은 간장단단이 좋은데 어떤 이유로 근육이 굳었어 내가. 그럼 내가 부드러운 기운을 많이 써서 근육이 굳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사회로부터 부드러움을 너무 많이 써. 그리고 현대인도 부드러움을 엄청나게 써야 돼요. 옛날에 동네 사람만 만나면 끝났어. 맞죠? 오늘처럼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만날 이유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 처음 보는 사람 다 만나야 돼. 영업을 해도 만나고 하여튼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너무 많은 사람 관계와 너무 많은 규정과 너무 많은 어떤 틀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걸 내가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항상 시작 출발을 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항상 새로운 일을 하면은 목에 기운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둘이서 만나서 목에 기운. 새로운 일을 해도 목에 기운. 예? 뭔가 새롭게 생각을 해도 하여튼 목이 기운이 하여튼 목이에요. 시작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작이란 자체가 없지. 농사를 지으면 끝났잖아요. 농사 짓고 사람 만나는 사람 끝나고 나서 우연히 이제 돼서 나이가 멀어서 시작 출발은 누구 사귀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또 그때 잠시 이제 좀 목의 기운을 또좀 쓸라나. 그 외에는 매일 만나는 동네 아저씨, 어르신들, 지 친구들. 맞죠? 일도 매일 똑같아. 노는 건 노는 거. 농사 짓는 사람 매일 농사 지어. 그러니까 목 기운 쓸거 없잖아요. 맞죠? 원래 그게 목의 기운이에요. 그냥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현대에는 거의 다 간장 당근이 나빠요. 그래서 굳죠.
이걸 많이 쓰면은 간담이 약해지면서 근육의 경직이 온다는 거죠. 간담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하악 공장이 시원찮아져서 근육이 굳어요. 그래서 근육통이 와요. 경직이 돼서 지도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해되죠? 그래서 근육이 굳는다. 그럼 내가 성격적으로 부드러움을 너무 많이 쓰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부드러움을 너무 많이 써서 참는 거죠. 남편한테 참죠. 애한테 참죠. 사회적으로 남녀 남성 위주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그래서 여자들이 가남일이에요. 여자들. 노동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남편 챙겨주고 집에서 노동도 안 하고 쉰대요. 설거지만 하고 이제 설거지나 그 일하는 게 그렇게 근육을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날 가남이 와서 자연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술도 안 먹는데. 그런데 이걸 보면 부드러움이 간 경화를 일으켜서 간을 굳게 만든다고. 내가 부드러움을 많이 쓰면 이 간이 굳는다고. 그래서 간이 굳으면서 간 경화가 오면서 아주 가남으로 가는 거죠. 예. 예. 원래 그렇게 진행이 돼서 가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출발의 부분을 말하죠. 그러면 거꾸로 있잖아요, 누가. 이게 오행이에요. 오행을 잘 이해하면은 근육을 내가 많이 썼어, 누가. 그럼 그 사람이 부드러운 균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간담이 약해지겠죠. 맞죠? 근육을 많이 썼으니까. 그럼 내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자연스럽게. 근육을 많이 쓰는 사람은 관리를 잘못하고 있으면요, 성격이 개파괴져요. 부드러움이 없어져요. 운동을 했는데 내가 내 몸을 못 풀었어. 운동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근육을. 그때가 언제냐면 어릴 때. 요게 어린이거든요. 태어난 애들이 목의 기운이에요. 시작이니까. 나이도 시작이잖아요. 그럴 때 애들이 어떻게 뛰놀아. 열심히 뛰어놀아요. 그러고 나면 매일 근육을 혹사하잖아요. 근데 그 애한테 그 부드러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주지 않으면 그 애는 계속해서 굳어. 간에 병이 나서 매일 자다가 다리가 아프고 근육이 아프고 뭐 두통이 나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막 눈에 사시고 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증상이 오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빼먹는 게 있네. 맛에 대해서요. 이제 인간이 예를 들어서 이랬으면 인간의 기운을 썼으면 인간은 뭘로 기운을 얻냐고요. 가장 큰 거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는 음식으로 얻어요. 음식으로. 음식으로 기운을 얻어요. 음식. 음식으로 얻는데 그 음식을 어떻게 얻냐면요. 예? 이게 오행, 이렇게, 황제내경에 보면 기미론이 있어요, 기미론. 음식을 분류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기미론이라는 거죠. 맛. 예를 들어서 맛이 가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향기, 색깔, 그 다음에 약성, 뭐 이런 게 있는데 약효. 그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의 중심이 한 90% 이상을 예를 들어서 맛이 중심을 두고요. 그 외에 나머지도 맞으면 더 좋을 거고 안 맞으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맛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검은 콩이나 그 콩 있잖아요. 콩. 그래서 검은 콩이 있고 메주콩이 있어요. 그런데 기운이 좋은 거를 원래 신장이 좋다고 하는 거는 검은 콩을 이야기해요. 이게 씹어보면은 좀 센 거를 알 줄 아는 사람이 짠내가 난대요. 뭔가 꼬랑내 같은 뭔가 나요. 그러면 그 내가 나면은 짠맛이 좋다고 하는데 색깔도 검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주콩보다 검은 콩이 그럴 때 이제 색깔까지 들어가지면서 더 맛은 봤는데 색깔까지 첨부가 되면은 이거보다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한기까지 더 맞았어. 그게 젖까지나 이런 거 보면 꼬랑내가 나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 곡식 중에 꼬랑내가 나는 게 한기까지 그러면 더 세겠죠 기운이. 그랬는데 그거를 현대인은 오면서 이제 맛은 집어치우고 맛을 중심에 안 두고 약성의 중심을 약효에 어떨 때 보면 어떤 사람 색깔의 중심을 둬요. 어떤 이론이 있냐면요. 참 이 논리가 이렇게 생각이 가다 보면 엉뚱한 이론들이 나오는데 색깔의 중심을 두다 보니까 이게 사과예요. 사과. 어떤 사람이 사과가 있어요. 색깔이. 그럼 사과는 빨갛죠. 이건 심소장이 좋아요. 빨간색은. 껍데기는. 속은 좀 희잖아요. 약간 노라면서 희죠. 그러면은 노란빛은 비이고요. 흰 거는 폐대장이거든요. 그럼 사과가 비장과 폐대장을 좋게 한대요. 그럼 심소장과 그런 데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과를 실제로 누가 먹어보잖아요. 진짜. 해보면 알죠. 근데 사과는 신맛이기 때문에 간을 좋게 하죠. 그 두 분을 좋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직접 자기가 어떤 음식 하나를 갖고 실험을 해보면 알거든요. 솔직히. 예. 맛의 중심이면 한 달 동안 맛만 갖고 쫓아가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색깔만 갖고 쫓아간다. 시꺼먼 것만 있으면 다 먹고, 뭐. 예를 들어서, 파란빛이거든요. 목은. 그러니까 파란색만 열심히 먹어. 파란색만 찾아가지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반응 중에 어떤 게 센지를 보면 알죠. 맛은 100% 기계열이 되는데요. 뭐든 먹어보면은, 색깔은 기계열이 안 돼요. 해보시면. 그래서 저는 아니까 약이라는 거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어떤 게 더 중심인지. 그래서 음식에 기운을 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신맛이 나는 음식이에요. 맛은 신맛이 나는 음식은 목의 기운을 보해요. 완한 기운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뭔가를 씹어보고 부드러운 기운이 부족한 경우에는 뭐가 씹어서 신내가 나는 음식들을 내가 먹어줘서 보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의 기운이 담는 그릇이 이만큼 있는데 오늘 이만큼 썼어요. 그러면은 뭔가를 넣어갖고 이만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신맛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 항상 보면은 이렇게 서양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만큼 먹어야 돼요? 이래요. 얼마만큼 쓰냐에 따라서 먹으면 돼요. 측정이 안 되잖아요. 물을 몇 리터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자꾸 정하는데 그건 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땀은 많이 흘리면 많이 먹어야 되고 내가 몸이 찬 사람은 물이 덜 들어가고요. 몸이 뜨거운 사람은 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이 신맛도 오늘은 내가 많이 먹어야 돼. 애가 막 뛰놀아서 그래야 저녁에 잘 정신이 없으니까 엄청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날은 공부만 한다고 별로 안 텔레비 본다고 놀았어 그냥. 그러면 눈에 근육부위 안 쓰잖아요. 이해되죠? 아니 놀았으니까 눈만 놀았어. 눈 뒤에 근육이 좀 뻣뻣해지겠지. 그럼 그것만 보충할 수 있는 신맛만 조금 주면 되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근육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그럴 때 보충을 잘 해주면은 목의 기운은 항상 안정적으로 충만하게 있으면 목의 기운이 좋다는 말이 되죠. 이해되죠? 예?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와 똑같고 그 다음에 성격까지 가라면 제가 하나 그까지 가라면 맛만 일단 하고 나서 성격은 따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맛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담인데, 일단 인체상으로 보면, 여기 간담의 역할은요, 소화예요, 소화. 출발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예? 음식상을 이야기했고, 내가 음식을 먹었다 치면요, 출발이 뭐겠어요? 제작, 씹는 것부터, 위장에 들어갔을 때, 소화시키는 게 제일 먼저 출발이죠. 그게, 오행상 치면요, 그냥 오행으로요. 뭐 위장인데 이런 걸 떠났어요. 그냥 오행으로 치면 목이라고요. 소화가 안 된다, 목. 그냥 목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목 맞아요. 제가 소화 안 될 때 싱겁 먹으면 다 소화돼요. 예. 네. 뭐 소화가 안 돼. 싱겁 먹어 봐야 돼요. 소화가 잘 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 말을 그러면 누가 해설을 좀 하면요. 이렇게 위장이 있어요, 위장이. 이렇게 위장이 있으면은 위백은, 위장백은 있잖아요. 위장백은, 예, 백면은 위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움직이는 거는 뭐가 움직이냐면요. 근육이 움직여요. 위장뿐만 아니라 장의 모든 근육은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목에 간장 담당이 간장한다고. 그래서 내가 부드러움을 쓰면은 근육이 경직되듯이, 지가 나듯이 내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경직이 돼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변비가 생기고, 맞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근육이 미쳤어. 막 뜨거워, 어떨 때는. 경련을 일으키면서 설사도 낼 수도 있어요. 거꾸로. 간이 나쁠 때. 꼭 변비만 되는 건 아니고. 항진이나 저하가 와요. 예. 예를 들어서 신장이 나빠지면, 간이 나빠지면, 항상 그 문제는 메커니즘상, 왜 가는지까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명확하게요. 그것까지 알면 저도 좋겠는데, 고민 중이에요. 근데 갑상선 저하가 있고, 항진이 있어요. 결론은 갑상선은 신장이 간이 나쁘면서 그 스트레스 심포산초가 나쁘다고 이렇게 볼 때 갑상선이라고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은 항진이 돼 어떤 사람은 저하가 되듯이 간이 나쁘면요 근육에 항진이 생길 수도 있고 저하가 될 수도 있어요. 둘이 간이 나빠갖고 근육이 풀해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약간의 어떤 음양의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는 소화 부분은 소화가 안 되는 거는 간담이에요. 그래서 근육의 운동, 위장 근육의 운동 있잖아요. 근육의 운동도 시작을 출발을 시키면서 맞죠? 연동 운동이라서 이걸요.
연중 운동을 하면서 위산 분비 이런 것도 간담이 하는 거죠. 담즙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하여튼 간담이 하는 역할은 이거예요. 소화를 시키고. 됐죠? 그래서 소화가 누가 안 돼? 그러면은 왜 안 될까를 고민할 때가 막 오늘 내가 근육을 다 했었나? 그죠? 왜 나빠졌을까? 내가 간 기능이. 성격적으로 그럴까? 아니면 내가 들어온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원인을 없애면 소화가 되겠죠. 그럼 소화를, 원인을 못 없애서 하여튼 많이 퍼진 것 같아. 그래서 소화가 안 돼. 그러면은 답을 신맛을 하여튼 끊으면 돼요. 나빠지게 하는 걸 못 고치면요. 이렇게 보충하는 거라도 열심히 해주면은, 맞죠?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을 없애고요. 원인을 없애면은 그렇게 용을 안 써도 신맛을 많이 보충하지 않아도 처음에만 보충하고 나면은 금방 좋아지죠. 근데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계속 가야 돼요. 이유를 모르니까 신맛을 끝까지 먹어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으라고 제가.